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토 중에 하나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 항공사 인수가 무산되면서 9월 7일부로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당 국회의원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였던 만큼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250억 임금을 체불 중이고 더구나 고용보험료 5억 체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대량 해고 사태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모두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